아, 나야! 야, 나야! 아, 뽕은 안 돼! 와, 이 진짜 나야! 아, 빨리! 연결이 되지 않아 비 소리 후 소리샘 퀵보이스로 연결되어 9시. 응? 네, 9시에요. 9시. 이제 9시래. 응. 죽겠다. 왜? 9시 10분에 나가야 돼. 선생님 나는 9시야, 9시. 9시. 9시 20분에 나가야 돼. 늦었어. 빨리 씻자. 누구 먼저 씻어? 누가 제일 빨리 씻을 수 있냐? 저야. 빨리 씻어. 1인당 5분 컷 하자. 5분 컷 오케이. 아, 5분만 더 누워 있어야겠다. 아, 늦었다고. 알았어, 5분만. 아, 야, 너 배 아프다. 아, 빨리 씻어라. 아, 나 배 아프다. 아. 똥싸게? 아, 배 아픈데? 그건 안 돼, 그거는. 야, 아직 15분이야. 엄마 뭐 하네. 어떻게 안 돼, 안 돼. 야, 20분에 출발하면 늦네. 생각해보니까 나 차가 없어. 제이야, 빨리 나와. 빨리 가야 돼. 나 엄마 말려. 엄마 말려. 엄마 안 돼. 너 우리 못 씻잖아. 엄마 안 돼. 야, 엄마 안 돼. 차마 너 다시 밀어. 뭘 다시 넣어. 무슨 소리야 이게. 아, 왜 화장실 양해냐고. 정세열. 어? 뭐 입고 나갈 지부터 정해. 나? 어. 나 오늘 거 준비해 놨다. 오늘 이거야. 어, 벌써 준비가 다 됐네. 제이야, 빨리. 아니, 누가 빨리 치는 거야 저게? 몰라. 근데? 야,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일단 여기서 까봐. 들어간다. 너 옷 벗고 있어? 아, 지씨. 야, 샤워하면 어떡해. 야, 기동아, 여기서 까봐. 너부터 여기서 일단. 샴푸 없다. 여기 샴푸. 무슨 샴푸야 이게? 샴푸야. 올리브 오일이구만. 아니, 오늘 알리올리오 할라 했지, 이걸로. 야! 아니, 5분 지났어! 아니, 다음 나야. 다음 나야! 야, 나야. 아, 똥은 안 돼! 아, 똥은 진짜 안 돼. 아, 똥은 진짜 안 돼. 똥은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봐줘. 엄마, 진짜 드릴게. 안 돼. 똥은 아니야. 아, 똥은 진짜 안 돼. 아, 진짜 안 돼. 정성이 부족하다 신자들의 정성이 감옥하여 참아 볼지니 빨리 씻도록 해라. 감사합니다. 수건이 없다? 아, 아니 안에 있어. 말랐어 수건? 말랐어. 봤어? 누구야? 누구세요?
야, 나 샴푸 한 모금만 들어서 깜깨기. 아, 싱크대 까봐야 돼, 씨. 강제 몇 개 까먹어가지고, 아. 몸밖에 안 썼잖아, 진짜. 내가 이거 떼고 해. 야! 왜? 거기서 물으면 안 돼! 왜? 아, 여기서 물으면 차가운 거 나도 돼. 빨리 가자. 왜 안 돼? 물이 차가워져. 대박. 그건 내 알바 아니잖아. 그러네. 야, 물 차가워! 오케이. 아, 뭐해? 아, 뭐해? 아, 설마. 혼자? 아! 와, 이게 진짜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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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살아있으니까 안 나오네. 야, 너 살았다? 아니, 안 썼어. 빨리 씻어, 너 들어가서. 살았다. 근데 나 안 까불래, 머리. 야, 나도 까봤다. 아, 깨끗하다. 믿으면 안 되잖아. 웃어도 돼. 안 돼. 이거 샴푸 안 잡고 들어갔다. 현상에 샴푸 있어? 잠깐, 열어봐. 어? 아이씨. 야, 14분이야! 뭐야? 예, 팬티만 입고 있어요. 빨리 찍어주세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박현서! 야, 제가 좀 싸는 거 같아. 수고해, 얘들아. 나도 간다. 수고해. 야, 니네 진짜 어렵다. 갈게. 야, 진짜 먼저 가. 같이 가면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떡해? 아, 나 배 아픈 것 같아. 배가 또 왜 아파. 야, 하지마. 빨리! 나 20초 있다 출발한다. 아, 진짜 이상하네. 아, 진짜 얼굴 오늘. 아, 아, 빨리! 잠깐만! 야, 간다. 아, 야, 30초. 빨리! 아! 자! 뛰세요, 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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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뛰세요! 뛰세요! 엄마! 빨리! 야, 왜 잤어? 왜 잤냐, 쟤는? 와, 여기 안에 장난없다. 전화 받으시죠? 누구야? 누가 전화했어? 예, 형님. 31분까지 기다리세요. 자, 지금부터 노래합니다. 네? 노래한 눈물 잘 느껴져. 잘한다. 자, 저희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들어보시죠. 어, 앉았어. 아, 어떻게 됐어? 아, 회장님 회의 바로 써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결국 이 자세고, 일단 태국 입장에서 좋았던 건